마지막으로 만난 그녀는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여자였습니다. 훈이! 훈이! 왔어? 아, 예, 웃죠. 웃죠. 오이야. 오이야. 수지 씨 왔어요? 어머나 망측스러워. 수지 씨가 뭐야? 누이라고 불러줘. 그럼 누이. 좋다. 아니 근데 우리 훈이 뭐 맛있는 밥을 드시고 오셨나봐요. 아, 미안해요. 이게 좀 냄새 많이 났어요? 괜찮아. 이거 씹으면 돼. 아, 껌이에요? 은단이야. 입에 넣으면 확 하다오. 아, 이거 좀 먹어봐. 아, 예, 예. 어우, 진짜 화하네요. 나 그냥 이거 삼켜도 되죠? 어머나, 망측스러워. 삼키면 큰일 나. 아, 뭐 삼킨다고 죽기나 해요. 죽었어. 팔복인 마을 잔치집을 지나가다 맛있는 전을 부치는 냄새를 맡게 된 거야.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침을 꿀깍 삼키는 순간 역병에 걸리고 말았어.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은 꿀깍 삼킨 침 때문에 꿀까닥하게 된 거야. 훈이도 그렇게 내 곁을 떠날 거잖아. 나는 마음 못 주네. 누이, 난 아무데도 안 가요. 평생 누이 곁에 있을 거라고요. 그런 사루비아 같은 달콤한 말에 내 넘어갈 줄 알아. 누이는요, 내 삶의 전부예요. 내 사랑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헛개나무 같은 사람. 아, 맞다. 참, 누이 보여줄 거 있어요. 뭐야? 짜잔. 어? 가만히 있어봐. 이게 뭐야? 이게 뭘까요? 이게 아, 뭐야? 보여요? 뭐야? 예. 보여요? 이게 잘 보여요? 어, 보여 보여. 노래방 무료 이용권이에요. 어머나, 노래방. 나는 또 여기 가면 신이 나서 한 곡 좀 뽑고 말 텐데.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날 와도 춘노 더 춘노 더 춘노. 이거 분명히 아는 노래인데 이게 뭐였더라 이거. 어? 아, 누이, 누이가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면은 내가 막 탬버린 막 흔들게요. 어머나, 망쳤으라고 흔들면 큰일 나. 아, 뭐 흔든다고 죽기나 해요. 죽었어. 팔복이 동생 팔순이는 마을 장터에 갔다가 야바위꾼에게 걸려 아버지 막걸리 값을 모두 날리게 된 거야. 막걸리 값을 구하기 위해 마을 동무들과 홀짝 흔드는 순간 역병에 걸리고 말았어. 그렇게 온 마을엔 역병이 퍼져 홀짝을 하던 마을 동무들은 저 훌쩍 이승을 떠나고 말았던 거야. 훈이도 그렇게 내 곁을 떠날 거잖아. 나는 마음 못 주네.